그림과 같은 회로를 고주파 브릿지로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그림 A에서는 40mH, 그림 B에서는 24mH였다. 이 회로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림을 두개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B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그림이 40이라고 했고 B라는 그림이 인덕턴스가 24라고 했습니다. A라고 하는 그림을 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감겨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감겨 있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동 접속이 되고요. B 그림은 반대로 감겨 있는 이 차동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덕턴스 식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A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40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그림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24가 된 겁니다. 지금 문제선 상호 인덕턴스 M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L1에서 L1을 빼주게 되는 것은 없어지고 L2에서 L2 빼주는 건 없어지고 2M 마이너스 마이너스 2M이니까 여기는 4M은 16이 됩니다. 따라서 4M이 16이 되니까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4라고 볼수 있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이런 풀이 방법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길이 1m인 도선의 저항값이 25m였다. 이 도선을 고르게 2m로 늘렸을 때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최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고르게라는 말을 가지고는 최적이 일정에서 단면적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길이만 늘어나는 건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인력공단에서 당시의 답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게 되면은 길이만 두 배로 늘린 것으로 일단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 그 다음에 a분의 2l이 되겠죠. 따라서 저항도 두 배가 되어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45미 됩니다. 어떤 회로에 v는 200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 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회로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전류가 어떻게 된 겁니까?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전류가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게 되는 이 회로는 진상 회로가 됩니다. 진상이 됐다는 것은 R, L, C 중에서 C 성분이 크다는 거죠. 용량성 회로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전하 및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맞습니다. 비유전율이 큰 물질일수록 전기력은 커진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비유전율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력은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공기 중에서 자속밀도 2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작에 대해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60cm의 직선 도체를 자기의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놓았을 때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속밀도 B가 있고요. 여기 전류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L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힘 F는 이렇게 되죠. B, I, L, 그리고 사인 세타. 자속밀도가 2고, 전류가 5고, 그 다음에 L 값이 0.6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2N이 나오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R은 4옴, X는 3옴인 RLC 직렬 회로에 5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때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 V는 I 곱하기, 자, 임피던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I 값은 나왔는데, 임피던스 값은 얼마인가요? 임피던스 값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하게 되면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어서 5가 됩니다. 즉, 5 곱하기 5가 되어서 여기는 25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에 해당하죠.
R은 15옴, C는 220 마이크로페럿 병렬 회로에 주파수 60Hz, 그 다음에 전압 10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그림만, 글만 읽어보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데, 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을 때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 I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R분의 V로 계산하면 되겠죠. R값이 10이고 전압이 100이니까 이것은 그냥 10A가 됩니다. 괜히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주위 온도가 그 0도에서 저항이 25min 연동선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 온도가 50도로 되는 경우, 50도 더 커지게 됐네요. 그렇죠? 이때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계수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요. 어쨌든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온도가 올라갔느냐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총 온도는 처음에 온도 R0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온도 계수,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처음에 온도를 곱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 식은 우리가 R0 한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T 이렇게도 엮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처음에 저항이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온도 계수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온도 변화량이 여기서 0도에서 50도가 됐으니까 5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 값은 24.3옴이 됩니다. 답은 3번 24.3옴이 되죠. 대칭 삼상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칭 삼상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상이 각각 위상 120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칭 삼상교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60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잘못된 이야기고 3번에 120도라고 되어 있는 것만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길이 5cm의 균일한 자로에 10회의 도선을 감고 1A의 전류 흘렸을 때 자로의 자장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H는 길이가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균일한 자로 L분의 Ni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L값이 0.05m가 되고요. 권수는 10회, 전류는 1A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200A/m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10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 저항을 어떻게 합니까?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되는 거죠. 다 병렬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항을 그냥 개수로만 나누게 되면 됩니다. 0.15짜리를 10개로 다시 나누게 되면요. 0.01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10 마이크로페럿이다. CX의 정전 용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2 마이크로짜리 있고요. 여기 CX 요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 10이 있게 됩니다. 일단 10, 10을 하나로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이 합분에 곱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5가 됩니다. 따라서 2, 5,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야 10이 될까요? 2 더하기 5 더하기 CX는 그래서 3이 되겠네요. 그쵸? 3 마이크로페럿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느 회로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흐르는 전류를 관찰했대요. 주파수를 두 배로 하였더니 전류의 크기가 두 배로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높였더니 전류도 더 커졌다는 거죠. 임피던스가 더 작아졌다는 거죠. 이 회로의 소자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리액턴스 중에서 이렇게 유도 리액턴스는 우리가 EπFL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는 EπFC분의 1이 됩니다.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것도 커지죠. 그러니까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용량 리액턴스는 작아져서 전류를 더 잘 흐르게 만들게 되죠. 따라서 이 회로는 우리가 여기 XC, C의 회로, 즉 콘덴서 회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게 되면 줄열 이외의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어떤 거, 우리 주변에서도 전기 냉장고, 전자냉장고 이런 거로 볼수 있다고 했었죠. 냉장고는 펠티의 효과, 펠티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발생이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 6.24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 이것을 역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클롱이라고 하는 것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과부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1 일렉트론 볼트의 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용량이 250kV 암페어인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V결선으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출력은 얼마가 될까요? 원래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게 될 때는 250짜리가 3대에 있으니까 아마 750만큼 전기를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V결선으로 움직이게 될 때는 한대 용량에다가 루트 3배 한 것만큼, 즉 750에 0.577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750에 0.577을 계산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250에다가 루트 3을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이 값은 433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물어볼 때는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는 가로축과 만나는 점, 또 하나는 세로축과 만나는 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그 그래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축과 세로축 자체를 물어보게 되는데, 세로축은 우리가 자속 밀도고 가로축은 자기장의 세기가 되어서 이것을 BH 커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가 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응용작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이오드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지만 반대편으로는 흐르지 못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발 좌전이라고 보니까 이것은 전동기 법칙을 사용할 때 우리가 왼손 법칙을 사용하게 되죠. 엄지손가락은 차례대로 도, 자, 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도, 엄지가 도체의 방향, 그 다음에 검지가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가운데 중지가 기전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도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우리가 비사인파를 푸리에 분석으로 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고,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직이 있죠.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나눈 수 있는데 4번 삼각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NS 1200rpm 회전수 1176일 때 슬립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죠. 그럼 지금 동기속도는 1200이라고 했고요. 회전자 속도는 1176이 되기 때문에 이값 구하면 되겠네요. 0.05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백분율로 하게 되면 5%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보호계전기를 동작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입력된 전기량에 의한 전자력으로 회전온판을 이동시켜 출력값을 얻는 계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 계량기, 아날로그식 메터가 다 이런 원리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전자력의 힘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유도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계량기 중에서 옛날 전력량기 중에서 원판이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유도형이 됩니다.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위상 특성 곡선 혹은 이 모양이 V자를 닮았다라고 해서 V특성 곡선이라고 부르죠. 여기 계자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 이때 역률이 얼마냐고 묻는 건데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바로 1이 되죠. 그 다음에 과여자 하게 되면은 우리가 C, 콘덴서로 작용하게 되고요. 여기 부종여자로 하게 되면은 L, 리액터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역률은 1번, 1이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어떤 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권 전동기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까? 바로 정속도 특성이 되는 거죠. 즉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도 속도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B가 바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답은 2번이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토크는 바로 회전력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뉴턴 미터로 나타내거나 혹은 킬로그램 미터로도 나타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NS 계좌에서 자속이 쭉 가야 되는데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방해받아서 자속이 밖으로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현상,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전기로서는 전압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유도기 전력 저하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자속은 감소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중성 축이 원래 이렇게 세로여서 이렇게 조금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1번 절연 내력이 저하되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회전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렇게 분권 발전기의 회로에서 자 여기서 만약에 전류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반대가 되면은 반대 자속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 만들어졌던 자기장이 반대로 하게 되면은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잔류자기가 소멸된다가 답이 됩니다. 1차 전압이 13,200V, 무부하 전류가 0.2A, 철순이 100W일 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변압기를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왼쪽이 1차 측이고 오른쪽이 2차 측이 됩니다.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무부하 전류를 제가 I0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어드미턴스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어드미턴스는 1차 측의 전압, 우리가 임피던스는 I분의 V잖아요. 어드미턴스는 반대이기 때문에 V분의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 전압분의 1차 측의 무부하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 자 1차 측의 전압이 13,200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0.2A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거 값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 승이 됩니다. 28번의 답은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서는 우리가 기계적 이상과 함께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계전기가 쓰이게 되는 거죠. 기계적 이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부울즈 계전기입니다. 전기적 이상으로는요. 차동 계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와 함께 부울즈 계전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 1번 변압기 일반적으로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1번 차동 계전기가 답이 되겠네요. 동기 임피던스 5음인 두 대의 3상 동기 발전기의 유효 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기가 두 대가 있게 되는데 이 발전기가 여기가 5음이고 이쪽도 5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둘 사이에 전압이 100V의 전압 차이가 있게 된다면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I는 우리가 R분의 V가 되고요. R은 5 더하기 5에서 10이 되고 전압이 100이 되니까 흐르는 전류는 그냥 10A가 되겠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 전압에 대한 앞선 전류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전기자 반작용 곡선을 한번 같이 그려보고 싶어요. 십자로 그은 다음에 VV를 양쪽에다가 넣었습니다. 왼쪽이 발전기고요. 오른쪽이 전동기에 해당하죠. 판 위에는 우리가 감자를 올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왼쪽 볼 수, 2사분면과 3사분면은 볼 수, 필요가 없죠. 자, 이때 전동기에서 공급 전압에 대해서 앞선 전류, 전류가 앞설 때니까 여기는 전압이 앞설 때고 이쪽은 전류가 앞설 때죠. 여기 전류가 앞설 때면은 이 작용이 해당이 되겠네요. 1사분면이 해당되고 이때는 우리가 감자 작용이 일어난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하가 3%, 리액턴스 강하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P,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그리고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분율 저항 강하가 P가 되고요.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가 Q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2.4 플러스 2.4가 되고요. 이거는 4.8이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장원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계장원선은 우리가 고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락시키게 되는데요. 고전압이 유기됐을 때 그 코일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장원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바로 고전압이 유도돼서 그것으로 인한 코일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력 10kW, 효율 80%인 기기의 손실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변압기인지 그 다음에 발전기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출력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분에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력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 플러스 자 어떤 수 손실 분의 그 다음에 출력 10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효율 0.8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손실이 얼마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그 지금 해설집 보게 되면은 막 이항 여러 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번 하나씩 넣어보세요. 여기 0.6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1.1도 한번 넣어보고요. 2.0도 한번 넣어보고 2.5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하나에서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얼마가 되나요? 답은 4번 2.5에서 0.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접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 감전 방지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기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감전의 방지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거, 보호 계정기 동작을 확보하는 거 있는데 전로의 대지 전압의 상승은 아니에요. 상승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부하 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철순이 감소하게 되죠. 원래 주파수 낮아지면 철순이 감소하게 되는데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요 그 반대가 됩니다. 철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정류 회로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교류를 넣었을 때 이쪽에 직류가 인가되는 이런 정류 회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류 회로에 대한 것들을 잘 보고 보기에서 이제 답을 골라보도록 하죠. 야, 첫 번째는 브릿지 회로라고도 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실제의 정류기로 널리 사용된다. 이것도 맞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체 한 주기 파형 중 절반만 사용한다. 아니에요. 입력되는 파형은 이렇게 파형이 되지만 출력되는 파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형이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파 정류라고 하죠. 만약에 반만 사용하게 되면은 반파 정류가 되죠.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기호의 소자 명칭은 무엇이 되는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컬렉터, G, 이미터, 게이트, 이미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IGBT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단상 유도 전동기 중 반발 기동,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쉐이딩 코일이라고 할 때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동 토크 순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 콘, 그 다음에 분하고 쉐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었죠. 반, 콘, 분, 쉐 반발 기동이 가장 크고 쉐이딩이 가장 작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행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네 개의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해당됩니다. 기준기로 200톤의 하중을 1.5m per minute의 속도로 권상할 때, 감아 올릴 때 소요되는 전동기의 용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단 효율은 70%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식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6.12 효율 분에 그 다음에 W, V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은 중량이고요. 그 다음에 V는 속도, 여기 에타는 효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6.12 곱하기 효율이 0.7이고요. 그 다음에 총 우리가 들어야 될 중량이 200톤이고 속도는 1.5가 되네요. 이 값 계산하게 되면은 약 70kW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으로 침투시키고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주변이 이렇게 수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고무 같은 이런 성질로 쫙 밀폐되어서 코팅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드 변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되죠.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배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식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위험한 가스죠. 합금, 캐 이 세 가지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금속관, 케이블 가능하게 되는데 이번에 1종 금속재 가열전선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2종 금속재 가열전선관만 가능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돼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몇 가닥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물을 지지하는 선인 지선을 공사하게 될 때 이 지선은 몇 가닥 이상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세 가닥 이상을 꼬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세 가닥이 됩니다. 상설 공연장에 사용하는 저압 전기 설비 중 이동 전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상설 공연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이 바로 흥행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흥행장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400볼트 미만을 사용하게 되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전선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샤워 꼭지처럼 생긴 것을 설치를 하고 전선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엔트런스 캡이라고 하게 됩니다. 가공 인입선, 이 공중으로 올 때의 인입선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엔트런스 캡이 됩니다. 다선식 옥내 배선인 경우에 중성선의 색별 표시는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성선을 표시하는 것은 3번 백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압을 저압, 고압 및 특고압으로 구분할 때 교류에서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일 때는 750볼트 미만, 그 다음에 교류일 때는 600볼트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는 직류 1500, 교류 10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600볼트 이하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하여 두께, 깊이, 안찌름 및 바깥찌름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부르게 되죠. 49번에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이렇게 지지물을 지지하는 선이 지선인데요. 이 지선에 넣는 이 애자,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 애자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선 애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되겠네요.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기 설비가
보통 사용하는 것이 다 지상 부하이다 보니까 이 지상 부하의 역률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 역률이 개선되게 되는 것은 전력 손실을 감소하게 되고 전압 강하도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비 용량의 이용률 감소시켜서 더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1번 감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역률 개선의 전기적 효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죄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재밌는 문제였었는데요. 좀왜 이렇게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지? 이 문제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사를 덜 죄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쵸? 뭐, 나사를 덜 죄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파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항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나 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온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어우, 되게 말만 들어도 위험하고 어려운 공사 같아요. 자, 저압옥내 설비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공사를 이야기하면서 가능한 곳, 한 가지, 가능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때 해라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금속관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은 여기 1번, 금속관 해당되게 되죠. 금속전선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곡률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곡률 반지름은 6배가 되어야 되니까 답은 3번, 6배가 됩니다.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 기구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와셔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진동으로 인해서 헐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와셔. 그 와셔를 바로 1번 스프링 와셔라고 합니다. 연필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으면은 케이블 묶게 될때이 중량, 이 묶는 깊이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중량물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1.2m가 되고요. 받을 우려가 없을 때에는 0.6m가 됩니다. 이거 우려가 있을 때, 우려가 없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1.2m로 더 깊게 묻어야 되겠네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 접속에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서로 다른 종류의 관을 우리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하죠.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합성 수지관 또는 금속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점 거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합성 수지관은 1.5m가 되고요. 금속관은 2m. 뭐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전용 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전 선로에서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로 들어갈 때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 이런 스위치인데요. 1차 측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차 측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1번의 설명이 맞습니다. 배전용 변압기 1차 측에 시설하게 되고요.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것이 맞게 됩니다. 절연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을 때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2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 회로 같은 거를 넣을 때는요, 50%까지 넣을 수 있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50%라고 답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